총선이 끝나고 곧바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관심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파트 분양가가 처음으로 결정됐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파트 예정 부지. 다섯 개 블럭에서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주시가 세 개 블럭의 평균 분양가를 처음으로 책정했습니다. 각각 3.3제곱미터에 817만 원과 822만 원, 832만 원으로 지난해 분양한 민간 택지보다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공공 택지에 이제 정하는 주택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많이 상승돼 있는 분양가에 비해 주택 가격 안정화에 가장 초점을 두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다른 블럭과 대농지구, 사천지구 등에서 줄줄이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까지 이렇게 분양에 나서는 청주 지역 아파트만 4,5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어 얼마나 수요가 몰릴지가 관심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단기적으로 공급 물량이 쏟아지고 공공택지에는 전매 제한이 있어 투기 수요가 지난해처럼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는 게.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기존 주택 가격 하락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